안녕하세요, 이리TV입니다. 대형 어항에도 열대어 친구들이 많아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대형 어항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는데요. 가장 큰 변화는 수초들이 무성하게 자라졌습니다. 수초가 크기까지 새우들의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새우들이 보이지 않네요. 어디로 갔을까요? 보통 씨앗수초 위에 놀고 있었는데 수마트라가 들어오고 나서 안 보이네요. 바닥에 참 많았는데. 그래서 오늘은 새우가 생존해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해요. 새우는 물고기들에게 공격 대상 1호지만 나름의 생존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물고기들의 공격을 피해 수초 사이사이 숨어 있죠. 눈을 크게 뜨고 찾아보지만 가장 무성하게 자란 수초지대에는 안 보이네요. 다 멸종했을까요? 옛날에는 이렇게 귀여운 새우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 떠나갔나봐요. 이렇게 끝이라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생존한 새우를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치어통에 간신히 몸을 숨기고 있는 친구였어요. 대박. 몸이 어디가 많이 불편해 보이네요. 자세히 보니 왼쪽 다리가 다 없어졌습니다. 급한대로 치어통으로 옮겨줘야 할 것 같아요. 새우야, 여기로 와요. 새우가 불안해서 내려오지 않는군요. 거기로 가면 안 돼. 다시 왔네요. 자, 조심해서. 안 돼. 위급 상황이네요. 마법의 국자가 왔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새우 친구예요. 다리가 많이 손상됐네요. 다리가 없으니 수초 잡는 것도 힘들어 보입니다. 새우가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더군요. 늦은 저녁 시간, 오늘은 불을 다 꺼 보려고 합니다. 낮에 발견이 안 되니 새벽에 관찰해 보기로 했습니다. 제발 많이 살아 있었으면 좋겠네요. 완벽한 어둠을 만들어주기 위해 문도 닫겠습니다. 야간에 관찰하려면 후레쉬는 필수겠죠? 불이 두 개인 것 같아요. 건전지는 세 개가 들어가네요. 어항이 잘 보이는지 확인해 봅시다. 뚜기야, 안녕. 어이 아저씨, 후레쉬 좀 끄지. 새벽 1시 가봅시다. 뭔가 떨리는군요. 갑니다. 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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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근. 짜잔.
새우야 어디 있니? 물고기밖에 안 보이네요. 크리도라스는 왜 이리 팔팔하지? 일단 새우부터 확인해 줄게요. 오, 찾았습니다. 보이나요? 대박, 살아있었어요. 일단 다른 새우도 있나 확인해 볼게요. 오, 불을 피해 움직이는 새우 발견. 와, 살아있었어요. 물고기를 피해 물고기가 잘 때 활동하네요. 여기에 개체수를 확인하려면 다른 방법이 필요할 것 같군요. 빨리 냉장고에 배스살을 챙겨갑니다. 투척! 자고 있던 실버샤크 뚝배기가 아무튼 잘 내려왔네요. 새벽 3시 졸려요. 잠들 뻔했어요. 가자! 아니, 코리가 야식 먹고 있어요. 새우가 먹이 근처에 안 보여 있네요. 새벽이 되니까 새우들이 더 많이 돌아다니네요.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기에도 있네요. 새우 꼬리도 보이네요. 이건 겨우 찾았습니다. 몰래 이동하네요. 새우 먹이려고 넣어줬는데 코리가 파티하네요. 다음날 가보니 배스살을 많이 먹었어요. 낮에는 확실히 새우가 안 보이네요. 새우는 수초 사이에 몸을 숨기고 있는 것 같아요. 개체수는 10마리에서 20마리 있는 것 같아요. 새우 어항도 만들어줘야겠군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안녕.